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로데 마이크, 네, 로데 마이크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제 목소리를 수음을 하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용하게 촬영을 해야 되거나 제 목소리를 집중시켜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하던 게 제가 줌 녹음기, 네, 그걸 사용을 했었죠. 줌 녹음기가 한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유선 이어폰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줄이 보이면 약간 좀 그러니까 제 몸속에다가 줄을 넣어서 착용을 해서 네 그렇게 녹음을 했었죠.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품질이 뭐 괜찮긴 괜찮죠. 그런데 되게 번거로워요. 그냥 한번 촬영할 때마다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에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네 바로 이 제품. 힘들게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무선으로 되는 네, 그런 제품이고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장비라고 한다면 바로 연결해서 네, 쓸 수가 있는 거죠. 착용할 때도 이렇게 티가 안 나게 방금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도 엄청 깔끔하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좀 보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아예 가려서 목소리 수음도 가능합니다. 엔터프로 ESP1 블루투스 스마트 마이크 제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이 마이크 제품입니다. 이어서 제품 구성을 설명드리게 되면, 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뭐 심플해요. 그만큼 제품 크기가 작다라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본품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열면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이렇게 USB 충전 케이블이 따로 있죠. 제가 좋아하는 타입C 제품입니다. 최근 출시한 지 별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입을 하면 네, 이런 사은품도 준다라고 합니다. 엔터프로 스마트 마이크 전용 파우치예요. 와, 이렇게 네, 깔끔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파우치를 포함해서 네, 고리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파우치 비너가 이렇게 있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달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이 안에는 제가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네, 녹음을 할수 있도록 모니터링 이어폰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왕 구입하는 거 파우치까지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뭐 아무래도 괜찮죠.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이어폰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본품을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전면, 네, 전면에 네, 수음하는 이 마이크 부분이 있고 이쪽 옆에는 클립을 통해서 내 몸에 이렇게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동작시키면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수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도 유심히 보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바닥면, 바닥면에는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충전 단자, 예, 타입C로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억수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3.5파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제가 말하는 거를 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녹음이 가능한 점, 네, 그 점이 매우 네, 간편하고 괜찮았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녹음기는 이 안에 저장 공간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막 그걸 복사하는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에 바로 그냥 녹음이 되니까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거나 아이패드 편집, 막 태블릿으로 편집하시는 분들 아니면 컴퓨터랑 블루투스로 그냥 연결을 해서 그냥 목소리를 바로바로 그냥 수음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매우 편하게 이 녹음된 파일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루투스는 4.2 버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녹음기는 영상이랑 합칠 때 싱크를 맞추기 때문에 굳이 높은 블루투스 버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잘 녹음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했다 보니까 약 30m 거리에서도 제 목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정쩡한 무선 마이크보다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런 무선 마이크보다는 아무래도 블루투스가 훨씬 괜찮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충전하는 방식인데 한번 충전으로 최대 6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제가 하나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네, 문제없이 영상을 막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는 15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녹음 앱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앱을 봤는데 와, 기능이 진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뷰티 필터가 있어서 네, 필터를 적용하면서 그냥 바로 이 마이크랑 같이 엮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어떤 걸로 설정할지 이런 설정하는 버튼들도 있고 프로 모드로 가게 되면 이 마이크 상태에 대해서 뭐 마이크 믹싱도 있고 노이즈 리덕션도 있고 네, 음악 같은 것들 네, 그런 것까지 컨트롤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볼륨 설정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또 보면 네, 카메라 세팅이라고 해서 카메라 세팅도 여러 가지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기본 카메라 앱 사용하는 것보다 이걸 엮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을 관리하는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파일들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송시킬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와이파이 내에서 여기 적혀있는 이 URL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속해서 네, 다운로드 그냥 받아서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잠깐 네, 앱을 보여줬잖아요. 스마트 마이크 플러스라는 앱인데 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녹음을 하고 파일들을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영상 촬영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핸드폰이랑 여기 있는 이 마이크만 딱 들고 다니게 되면 뭐 먹방 콘텐츠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싶다거나 밖에 나가서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깔끔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 때 네,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막 창피할 때, 영상 촬영할 때 그때 이 스마트폰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목소리는 이걸로 따로 수음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지 않으면서 최상의 음질 퀄리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마이크 제품들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녹음 제품들 그런 것들 알아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블루투스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기에다가 아예 물려놓고 수음을 하면 되니까 이 제품도 같이 이렇게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 자체, 이 원형 두께 자체가 50원보다 네,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손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마이크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진짜 티 안 나죠?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무게도 매우 가벼워요. 15g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벼운 거냐면 일반적인 건전지 AA 사이즈 있죠? 네, 그것보다 가볍습니다. AA 사이즈가 15g보다 조금 더 나아갈 거예요. 근데 이건 15g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말을 하는데도 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편한데요, 이거 진짜. 그리고 마이크 타입은 ECM 마이크 타입입니다. 어떤 마이크 타입을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스마트폰 마이크로 뭔가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적합한 그냥 무조건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네, 앞에 보이시는 엔터프로 ESP-1 블루투스 스마트 마이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